예, 저는 이현숙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의 생명과학부에서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가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진화하면 다 다윈 얘기하는데 소진화라고 부르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다윈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N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DNA가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발견의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과학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에 다윈의 편지 8,000통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분석하고 다윈의 대화에 대해서 전시한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 전시 꼭 가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윈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케미컬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다 놀랄 텐데 생각을 하고 영혼을 가지고 있고 사람 사이의 모든 일들이 동물의 모든 행동 이런 게 DNA로 설명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화합물로 설명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DNA의 어떤 화학적 구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구가 왜 물이 필요한지, 물에서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화학적인 생물 물리학적인 이해, 발견들이 생명의 현상, 생로병사를 이해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아, 이게 너무 흥미로운 질문인데 그러한 시도는 사실은 10년 전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위 virtual cell, 가상의 세포인 거죠. 컴퓨터상에서 그걸 구현하는 건데 DNA야말로 컴퓨터라이즈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왜냐하면 법칙이라는 게 너무너무 정확하거든요. ATGC의 염기쌍이 어떻게 해서 한 가닥이 두 가닥으로 쌍을 맺고 어떻게 DNA가 RNA가 되고 그리고 단백질까지 번역되는지를 룰을 다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유전자 암호, 지네틱 코드도 알고. DNA가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RNA로 전사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해서 예스는 지네틱 코드처럼 DNA가 어떻게 구조를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전사될지 번역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법칙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 노는 여전히 미지의 90%가 있어서 불충분할 거라는 것 때문에 yes and no인데요. 이런 속도로 발견해 나간다면 어느 날 인류는 virtual cell을 구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발견에서 공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뭐한 예로 최근에 나오는 AI와 바이오가 결합된 알파폴드 같은 것, 그것이 그 신호탄이 될수 있겠죠. DNA 염기 서열만 놓고 단백질 서열을 다 알아낼 수 있고 단백질 서열만 안다면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를 예측해내는 것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셀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미완성, 그러나 미래에는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저도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BRCA2라는 브라카2 유방암 억제 인자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돼버려서 망가져버린 암세포들이죠. DNA상의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막는 암 억제 인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극명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랜덤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염기 서열 같은 거를 변화시키는 게 내부에서는 불가능했는데 크리스퍼는 또 그걸 가능해요. 예전에 크리스퍼는 유전자 편집 때 잘라서 붙이는 거로 해가지고 돌연변이가 유도되지만 유전자 활동을 없애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크리스퍼는 염기 하나도 치환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고치려고 하면은 고쳐집니다. 그게 소위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크리스퍼가 할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돌연변이가 10만 개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치는 거예요. 10만 개를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크리스퍼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굉장히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생명종을 만들려면은 단 하나 혹은 컨트롤할 수 있는 몇 개의 유전자에서만 변화가 일어나야지 가능하죠. 근데 그게 대단위의 돌연변이를 필요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신비로움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마스터라고 하는 하나만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얘기를 하자면 인간이 진화하든 문명을 만들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술적으로 시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승산은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너무 도발적이고 너무 창의적인 질문인데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이 프란시스 크릭입니다. 프란시스 크릭은 아무리 진화로 설명을 해도 갑자기 대폭발적인 어떤 생명체의 출현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외계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외계에서 오려면 그도 같은 DNA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계 행성은 실제로 물도 있고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었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진화는 이 DNA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진화가 다른 방식으로 될수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식의 패러다임, 다른 방식의 화합물과 다른 방식의 진화일 거고 우리가 생명체라고 인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방식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곳에서. 저한테 DNA는 사실은 도전입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할 때도 이 DNA에 대해서 매료됐었고요. 유전 암호만 해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구조가 나오고 앞으로 어떤 것이 펼쳐질지, 심지어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는 DNA와 그 RNA가 이렇게 결합된 세 가닥, R loop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화하더라고요. 그 문제 풀고 싶고 이런 것이 제 욕심이고 도전입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도전을 내가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얼마만큼의 내 도전이 이루어지고 성공할까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는 정도로 또 짝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DNA는 그동안 생물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에 대해 기록된 길고긴 양피지와 같죠. 저에게 DNA는 진리입니다. 저는 각각의 DNA 하나하나가 모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DNA가 연필로 쓰여진 생물 조립 설명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돌연변이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저는 DNA는 테이피스리 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DNA는 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DNA가 후대에 전달되는 방식이 윷놀이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DNA는 스타트업 기업의 행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DNA란 발전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DNA가 럭비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